눈은 탈모는 보통 그 80% 정도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져요. 좋아집니다.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고마워 중독자님들,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우리나라 최고의 탈모 전문가시죠? 우리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훈 원장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자,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궁금한 게 원형 탈모. 네. 네. 사실 원형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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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좀 여쭤보려고 좀 찾아왔습니다. 예, 네. 원형 탈모는 특히 요새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좀 자주 생겨요. 볼 수 있는데요. 네. 말 그대로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모발이 빠지는 그 형태로 나타납니다. 네. 그래서 그 원형 탈모는 일반 탈모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탈모 부위와 그 탈모 안 된 부위가 명확하게 동그랗게 표시가 납니다. 아.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거 표시가 나고요. 네. 그 두피 색깔이 약간 붉은빛을 띠면서 좀 그 빛이 난다고 할까요? 광이 난다고 좀 반질거리는 느낌이 듭니다. 네, 그런 걸 딱 보시면 원형 탈모라고 딱 진단이 되는군요. 네네.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뭐 원형 탈모 하면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딱 생각하는데 뭐 그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또 있지 않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우리 몸에는 그 T세포라고 면역세포가 있는데요. 그렇죠. 외부에서 이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이 공격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안세포도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좀 만성염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해서 좀 과다하게 활동하게 되면 자기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 그 모낭을 외부 물질로 공격하게 되는 게 원형 탈모거든요. 그래서 이 원형 탈모가 있을 때는 그 다른 그 면역 질환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면역 질환이 갑상선 질환, 갑상선, 악성빈혈, 아토피, 루푸스 등이 아, 원형 탈모 있는 환자들 한 10% 정도에서는 같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네. 자가면역 질환이랑 확실히 관련이 있는 거군요. 네. 네. 그런데 또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또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면역 체계가 안 좋은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촉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겹쳐지면서. 예. 그래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어떤 분은 스트레스 안 생기는데 어떤 분은 약간의 스트레스도 그 탈모가 생기는 거는 이 자가 면역 그 상태와 스트레스가 결합됐을 때 원형 탈모가 생긴다고 봅니다. 단순히 그냥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원형 탈모가 있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좀 집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그거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조만한 동전 모양으로 빠졌을 때 원형 탈모인데 가족 중에 원형 탈모나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있을 때 그 걸릴 확률이 좀 더 높고요. 첫 번째. 예. 그다음 두 번째가. 그리고 그 탈모된 부위가 경계가 명확합니다. 이 막 흐지부지하게 어떤 부분은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빠지는 게 그 특징이고요. 그 당연하게 그 피부가 약간 붉으면서 주변에 보통 탈모가 있으면 각질이나 이게 지저분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통증도 없고요. 그리고 내가 머리 뽑는 습관도 당연하게 없는 분들이 생기겠죠. 그리고 그 눈썹, 심한 경우는 속눈썹, 겨드랑이 털, 음모 등도 원형 탈모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같이. 아,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. 예, 그 심한 경우는 전신적으로 그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젊은 여성에서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경우, 이것도 원형 탈모로 볼 수가 있고요. 주로 좀 검은 머리가 빠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. 아, 흰 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 위주로 빠진다. 그래서 이런 증상들 중에 두세 개가 겹칠 때는 원형 탈모를 의심하고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원형 탈모로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나요? 원형 탈모는 보통 그 80% 정도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져요. 좋아집니다. 그래서 충분하게 그 수면을 잘 취하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피하시면 잘 회복이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원형 탈모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생기는 경우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생겼는데 회복됐다 또 다시 또 생기는 경우. 그리고 그 어린 그 사춘기 이전에 생기는 경우
이럴 때는 조금 심각하게 그 원형 탈모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남을 수가 있고 아, 네. 또 심한 경우는 전두 탈모로 해서 엄청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한 그 원형 탈모가 아닐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네.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 검사도 한번 해봐야겠네요. 네. 전신적인 검사도. 네네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원형 탈모가 저절로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오래 네네. 걸리잖아요 시간이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아주 네. 작은 경우에는 네. 그 우리 약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네. 바르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. 그걸 발라주거나. 그럼 좀 빨리 좀 잘 나가고요. 예, 예.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 탈모된 부위에 직접 놓아주면 됩니다. 보통 4주 간격으로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맞으면 대부분은 회복되고. 아, 네. 근데 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. 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옆으로 두세 개가 더 생기거나 네. 장기화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좀 원형 탈모가 좀 생겨서 특히 두 번째 생겼을 때는 네.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게 좋다고 봅니다. 더 퍼지지 않는 것 도움 되고 네네네. 또 빨리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개가 생기거나 자주 반복되거나 아주 심각한 그런 원형 탈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네. 특히 어린 나이에 생기는 네. 경우에는 네. 병원에 와서 자가 면역 요법이라고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 치료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네. 잘 받으셔야 합니다. 아, 면역 치료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군요. 네네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원형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잘 풀어봤습니다. 우리 황정우 원장님께서 잘 풀어주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네.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저희가 자꾸 찾아와도 괜찮겠죠? 아유, 네, 원장님. 영광입니다. 네, 또 앞으로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